네, 건너편의 대전역입니다. 네, 오늘 여기 대전역 앞에 수양다방 왔습니다. 아주 멋집니다. 한번 여기 한번 주방을 돌려보겠습니다. 아, 여기 건너편에 보이는 데가 이제 대전역입니다. 대전역이 이게 그 도로 건너가지고 바로 건너편에 이게 수양다방이 있는데, 아, 이게 여기 수양다방에는 이 쌍화탕이 아주 끝내준다네요. 이 주인마담께서 아주 그냥 주인마담께서 지금 10년간 공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이 쌍화탕 아주 끝내준다네요. 와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아유, 뭐 그냥 뭐 계란 다 띄웠으니까. 아, 계란이 동동동 떠 있고. 계란 개저기, 저기가 아, 근데 왜 이렇게 그릇이 아, 똑같습니까 다? 다 똑같아서. 아, 이렇게 옛날 그릇 똑같네. 아니, 딴집보다 좀 커요, 쌍화 자체. 아니, 냄새도 좋아. 냄새가 너무 좋아. 아, 냄새 좋고 먹어봐야지만 진짜 옛날에. 건디보다는 국물을 보세요. 제가 자신을 그러니까. 하니까. 아, 아저씨는 돈 안 줘도 된다고 그랬어요. 아니, 아니. 아, 진짜요? 아, 예. 아유. 아유, 이 뭐. 아유. 다른 것 같아도 입안이 개운합니다. 아, 그렇습니까. 이게. 야, 오늘 우리가 이거 대전역 앞에 수양다방에 왔는데, 이 마담께서 이 특별히 제작한 이게 이 쌍화탕인데, 야, 이게 진짜 끝내주네요, 정말. 네. 조선 참깨로. 아. 네, 진짜 여기 아는 사람 다 알아요. 네, 네. 아주 좋습니다. 독하지도 않고 은근하게 이렇게 딱 한 것 같아도 은근히 좀 개운한 느낌 아니에요? 저기 저 일반 쌍화살을 먹으면은 그거 아니 팍 쏘잖아. 아니 갈기만 하잖아. 속이 니글거리고. 근데 이건 그건 없이 아, 보약 같은 애. 아, 보약 같은. 보약 같은 쌍화차. 아하. 보약 같은 친구야. 보약 같은 친구야. 아, 이거 뭐 야. 이쪽 쌍화탕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. 이거. 이게 계란이 동동 뜬 게. 아, 이 계란. 이 쌍화탕도 어? 뜨거워요. 대충 안 하잖아요. 쌍화탕. 익을 정도는 되죠. 탕도 아까 보니까 뜨거운 물에 딱 데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탔어요. 그러더라고. 대충 안 하죠? 그냥 뜨거운 물로 데피지. 이거 좀 한번 찍어보세요. 이쪽을 해야 돼. 이게 옛날 생각이 나네. 그러니까 옛날 생각나. 아주 잘 봤습니다. 오늘 수양다방에서 바라본 오늘의 다방. 그대로.